NFT 시장에 방귀 소리를 판매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영화 감독인 알렉스 라미레스 말리스는 지난 3월부터 오픈시 안에 방귀 상점이라는 가게를 열고 1년여간 방귀 소리를 판매해왔어요. NFT가 각광받으면서 디지털 작품들이 비싼 가격에 팔리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작했다는데요. 가격도 약 5,000원에서 70만원으로 방귀 소리 가격으로는 좀 비싼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겠다는 사람이 등장한 거죠. 한 익명의 누리꾼이 한 개를 약 96,000원에 구입한 거예요. 이 소리가 팔리긴 했지만 판매자 말리스는 NFT 시장이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NFT 시장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올해 상반기 규모는 약 2조 8,290억 원.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약 180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특이한 것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지난 3월에는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가 작성한 첫 트윗이 약 33억 원에 팔렸고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인 월드와이드 웹의 원본 소스 코드가 담긴 NFT가 경매에 나와서 약 6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특이한 것들이 팔릴지 기대가 되네요. 얼마 전 남미 파라과이에서 특별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벌써 10년째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스 고르디따를 뽑는 대회라고 해요. 스페인어인 고르디따, 우리말로 번역하면 통통한, 포동포동한이란 뜻으로 뚱뚱한 느낌을 귀엽게 부르는 표현이라고 해요. 일명 미스 통통 파라과이라는 이름의 이 대회. 체형이 마르지 않은 사람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고 자긍심을 회복하자는 취지와 함께 이들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했다고 해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는데도 무려 3,000명의 인원이 참가 신청서를 낼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왕관을 차지한 미대 출신 농업인 타티아나 아퀴노 씨는 많이 개선됐다지만 아직도 뚱뚱한 사람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존재한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데 일조하고 싶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어떤 모습이어도 아름답다라는 대회의 취지는 가지고 가되 건강을 해칠 정도의 과체중은 치료해야 한다면서 비만에 대한 우려와 건강의 중요성을 해마다 강조하고 있어요. 시대에 따라 미의 기준은 조금씩 변해왔죠.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아름다움을 정의하는 기준과 인식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확진 환자가 정말 많이 늘었죠. 마스크 꼭꼭 쓰고 다니시고요. 조심조심 다니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